문제거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 A 건물이 멸실됐어요. 또는 훼손 또는 공용징수를 당했어요. 수용당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요 저당권은 뭐할 위험에 처하냐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면 돈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거나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만약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를 미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멸실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 성질을 우리가 물상대의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은 첫째, 이러한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인정이 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고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물상대의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요.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팔린다고 해서 저당권이 뭐 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대표이자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까요? 저당권의 물상대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 이건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요 저당권이 뭐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무엇도 소멸할 위험이 있냐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라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물상대의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전세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최소한 언제까지 압류해야 됩니까? 지급 인도 전까지 압류가 돼야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답은 4번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됐어요. 그러면 수용당한 건가요? 협의 취득이라는 말은 매매죠. 매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로 취득했다는 말은 쌍방 간에 뭐죠? 합의로 취득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수용처럼 보이지만 수용이 아니라 뭐죠? 매매예요. 그러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 취득은 수용이 아니라 뭐죠? 매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해가지고 42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그냥 넘어가냐면 428페이지 상단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전세권 할 때 설명드렸던 경매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미 했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볼까요? 자, 428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있죠. 1번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A의 근저당권, B 근저당권 소멸하고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나오는데 2번은 이 기출문제인데 좀 문제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풀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감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감명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그런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날짜는 며칠이냐면 2016년 2월 8일이죠. 그러면 이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데. 자, 문제는 한번 보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감명 이후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변제기가 언제냐가 문제가 됩니다. 3월 15일까요? 자, 지금 보시면 1월 15일 날 보존 등기 후에 2개월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월 15일부터 두 달 동안 돈을 어떻게 해요? 내야 되는 거니까 변제기가 이렇게 되면 1월 15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후 2개월 내에 돈을 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라고 바꿔야 돼. 문제를.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 출제하신 분이 국어를 잘 모르시나 봐. 그죠? 다시 한번. 갑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 을에게 맡기면서 감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뭐죠? 후에 이렇게 해야 이게 문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다시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로 바뀌면 변제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3월 15일인 거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변제기가 뭐가 돼야 돼요? 도래해야 되니까 3월 15일 날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유치권은 3월 15일 날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니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그지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오답 시비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꾸자 말이죠. 2월 내가 아니라 뭐죠? 2월 후. 그러면 변제기가 뭐죠? 3월 15일이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뭐가 됐어요? 성립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보죠.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경락을 받았고요. 을은 자신의 주택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번. 을은 유치권의 근거에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섯 번.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의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3번. 지금 5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3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2개월 내라고 하면 5번이 답인 거예요. 근데 정답은 몇 번으로 처리했냐면 3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답을 수정하죠. 그죠? 5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요? 3번으로 수정하시고 2개월 내를 뭐래요? 2개월 후로 좀 수정해 주시고 정답을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경락인에게 뭐죠? 대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뭐가 됐어요? 성립됐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이렇게 3번이 매끄럽게 답이 되려면 문제에서 2개월 내를 뭐로 바꿔야 돼요? 2개월 후로 바꾸셔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냐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당하지 않죠?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한 가지예요.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 시죠. 건물은 저당권 설정 시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또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면 경매가 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요건에서 가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용입니다, 이게. 자, 땅이 가백꽃이고 건물이 건물도 가백꽃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토지에 뭐가 설정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냐면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돼서 없는 상태에서 토지가 뭐가 됐어요? 경매가 됐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이 이 사람에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왜냐하면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이죠. 따라서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결국 그런 내용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31페이지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뭐 해야 돼요? 동일 소유자 되겠죠. 따라서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다면 그때는 경매될 때 다르더라도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 그럼 한 가지 연습해 볼까요? 이 들으시는 거 이런 거는. 자, 땅이 가백꽃이고요. 건물도 가백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네요. 그죠? 근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 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병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병은 뭘 갖게 되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어요.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요. 정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병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째, 병에 가지고 있던 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 되겠죠. 왜냐하면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제가 지금 1이라고 적었죠? 저당권이 빠르잖아요. 얘보다. 따라서 경매가 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병이 새롭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참 낯놓고 기억적으로. 자,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 시. 자,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같았잖아요. 다시 말을 드리면 경매가 될 때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만 같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새롭게 뭐예요?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뭐가 돼요? 소멸되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기 때문에 새롭게 뭘 취득합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판례도 한번 보시고 넘겨보시면 답은 토지,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4번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내용은 일반 지상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체당기간 보장이 되고요. 그 범위, 면적은
건물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확장이 되고요. 4번 지료는 법원에다가 결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철거 당한다는 얘기니까 뭐가 성립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1번 갑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 않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3번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오죠.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땅이 갑의 것인데 나대진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새롭게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를 뭐 할 수 있겠어요? 경매할 수 있을 텐데. 경매가 이루어져서 을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은 법정지상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건물은 뭐 당하겠죠? 철거 당하게 되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토지 저당권자 일괄 경매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첫째는 요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일괄 경매를 선택해서 토지 대금과 건물 대금이 나오면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에 소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돈을 못 갚는다고 내 건물이 경매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돈을 못 갚아야? 내가 돈을 못 갚아야 내 건물이 경매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누구에 대해?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익권자인 병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양도가 돼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신축을 했든지 간에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끝이고요. 우측에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대표이제가 아니라 넘기셔가지고 판례도 설명드린 거고 43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이제가 나와요. 자 풀어보죠.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채무자와 채권자 받겠죠. 그죠? 채무자가 누굽니까? 을이고 채권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맞죠?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죠.
2번 갑의 일괄 경 아니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없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을로부터 위나대제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제3자 병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해야 돼요?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의 일괄경매권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죠.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요. 이때는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절거를 요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오죠. 일단 제3취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요. 넘겨서 4번 제3취득자는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째, 제3취득자는 누구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또 경락을 받는 거 가능하고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풀어볼게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죠.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5번부터 볼까요? 5번 저당 부동산의 계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입니다. 답은 4번인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돈을 갚았어요. 제3취득자. 그러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죠. 남의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채무자에게 내 돈 내더라 짜샤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구제 방법에서 1.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다. 끝이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넘겨보시면 채무자에 대한 특별효과 해가지고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첫 번째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고의 과실이 필요하고요.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만 연습해 볼까요? 자,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병이 지나가다가 거지 같은 세상에 가지고 방하는 바람에 홀라당 불탔어요. 담보가 뭐가 됐죠? 멸실된 거죠. 이때 을이 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보가 멸실됐으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죠? 근데 안 된다. 보충 청구할 수도 없고 즉시 변제 청구 못해요. 왜냐하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과실이. 얘가 방어한 거잖아요. 갑에게는 뭐죠?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요? 고의과실. 얘가 방어한 거잖아요. 갑에게 뭐죠?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것. 따라서 이거는 보충 청구할 수도 없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러면 요 사례는 결국 뭐가 되냐면요. 물상대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얘가 불지르면 뭐가 돼요? 멸실됐고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고 또 병에게 뭘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돈이 지급되기 전에 뭐라면요? 압류라면 물상대위권 사례인 것이지 뭐 문제가 아닙니까? 담보물 보충청구권이나 기한의 상실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설명드리냐면 요거를 저거랑 섞어가지고 문제 내버리면 그냥 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은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정성 수반성이죠.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띄워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440페이지 오신 뭐가 나오냐면 특수 저당권이 나오거든요.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을 봐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오늘 좀 소비 좀 일찍 끝나겠네요. 그렇죠?